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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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이렇게 추운데 어디 가자고 반가 반가 애기들 안녕 내 새끼들 안녕 반가 반가 펼트매라 샤넬은 아닌데 이 뭔데? 내용이 응? 내용이 뭐냐고 샤넬 샤오미 어? 샤넬 샤오미 이걸 아 열지 말고 응 이걸 들고 이제 샤넬 매장 가가지고 응 엄마가 이제 갖고 싶은 이제 그 좀 가방 있으면은 응 요거 요 샤오미 요거 주면은 응 아 바로 준다 어 맞나? 그 들고 오시오 샤넬 매장 가라 그래? 샤오미가 이게 이름이 VIP 회원들 어쩔 수 없네 전화 잠시 후 오해전입니다 전화 끊으라 응. 잠시 후 전해전입니다 이거 그러면 뭐 1년 뒤에 가도 되고 뭐 그렇나 아 평생 쓰는 기가 그러면 어 돈 안 주고 또 이거 괜히 들고 가 망신 상하는 건 알겠지 나 이 가방 할래요 얘가 이거 등내놓으면 아줌마 이 뭔데요 이래 나오는 건 알겠지 샤오밍이라고 그 VIP만 회원들만 다 그 주는 거 있다 그럼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것만 찍으면 되네 그래 아 그래 약 5분부터 시속 60km 시내 구간 과속 주의 부분입니다 강남 아줌마들은 그걸로 다 계산한다 그래? 목적지까지 근데 내가 뭐 백화점 갈 일 있나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이고 뭐 스타일 멋지노 모자 한 개 썼다 평상시 옷에다가 이제는 그 저기 뭐 대가리 그 저기 여 바깥에 나오면 갑자기 그거 하면 그 뭐고 그 뇌졸중 생길까 싶어가 머리 뜨뜻하게 한다고 머리 감았거든 괜히 추운데 그자 그럴까 봐 모자 썼다 잠시 후 교통정보 수신입니다 그래 추운데 너희도 감기 조심해라 어? 아가야 아들아 너희도 감기 조심하고 독감 안 걸리게 조심하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래 고마워 고마워 그래 새해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고마워 그 이어서 지금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는 애들 그 아들 어, 풍 안 쏘는 애들이야 아, 어, 너무 친한 척 하지마 어? 이럴 때만 어머니 하지 어? 그래도 뭐 야 풍은 안 쏴도 그럼 사랑한다고 쏘네 아, 하지마 다 가식 다 개뻥이다 어? 어 개뻥이다 말썩지마 샤샤 키키 뭐 네게 그래 네게 고마워
그래, 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샤넬빵. 그래, 고마워. 그거 항공장인데 닮았겠지. 샤넬 거짓말이라고? 씨발, 또 사기 쳤나, 내한테. 샤넬 거짓말이라네. 제 아들 말 믿나? 응. 어? 난 다 믿지. 전마들 말 믿나? 응. 샤넬 거짓말이라고? 나 이거 안 해, 씨발, 이놈한테. 맨날 안 당한다, 안 당한다 하면서 내가 이래 번번이 당한다. 거짓말이라네, 거짓말. 어디 가는데? 뭐? 어디 가는데? 어디 가냐고? 저녁면 뭐? 성스캔들 났어. 무슨 성스캔들? 어? 무슨 성스캔들? 스캔들이 아니고 스캔들. 스캔들, 왜 스캔들이 났는데? 여자들 막 만나고 다녔어. 아니, 모스마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그 여사지. 니는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가. 바람도 폈어.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바람도 폈어. 바람도 피울 수도 있지, 그래. 어? 바람 피울 수 있지. 뭐, 니가 뭐, 성남이가. 성남이 뭔데? 성을 모르는, 그, 저기, 뭐야. 성 불구자가 니가. 어? 하참 나이지, 지금 이제 34살이 뭐. 어? 지금 하참 나이지. 어? 뭐 소도 갖고 와봐, 빼다구채로 씹으면 몰라인데. 그 야들이 막 그런 것도 막 지적질하고 이러나. 어, 너그 그런 것도 막 지적질하나. 아니, 내가 좀더가 이거 애인 없다고 이야기해놓고. 어? 애인 없다고 해놓고. 그래, 애인 없다나. 아니, 애인이 있었지. 그래, 애인은 있었지. 근데 오래 못 가서 다리지. 아니, 그 옛날에 그 애인들 말고. 그럼 뭐. 아니, 최근에 이제, 몰래 이제 만나다가 이제. 근데 양다리 했나? 응. 만나면서. 어. 아. 양다리, 그건 억수로 안 좋은 거다, 그자. 그 양다리, 씨발. 그거는 니는 좀 맞아야 된다. 하나 끝나고, 이래 만나고 해야지. 지금 갑자기 또 막, 양다리가 들어 주체를 못 해갖고, 개지랄을 떨었는가 봐. 그래갖고, 너희들한테 찍히는가 봐. 아이고, 말하는 딱 어두를 들어보이. 아이고, 참. 말하는 본세를 딱 들어보이. 너희한테, 양다리 걸치다 들키가, 내가 이야기했지, 방송에서. 니가, 그건 솔직하게 잘했네. 그런 거는 나를 닮았네. 우리는 막 속에다 넣어놓고 못 잊는다. 아니, 나 옛날에도 여자들이 막, 내 어릴 때도 막 양다리 많이 걸치고 했었잖아. 어릴 때야 뭐 그거를 갖다 여자로 보면 안 되지. 아니, 옛날에도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잖아. 그래, 인기 있어 거는 내가 안다만에서도. 근데 좋아하는 나는. 뭐, 니 그럼 이 여자도 좋아하고, 우리 가문에는 이거 한꺼번에 막 이거 좋아라, 저거 좋아라, 이래 안 한다. 사귀면은 딱 한 사람 사귀지. 너가 아빠처럼 오로지 내 하나. 어릴 때부터 아무, 누가 봐도 내 하나. 그촌에 여자가 없으니까 엄마를 만날 수 없어. 찌랄병하고 있네. 왜 없노? 그래도 동네 여자가. 너가 아빠가 이물이 좋아. 다른 가시나들은 많아도 오로지 내, 너가 아빠는. 그치만. 아니, 그럼 엄마가 뭐 이뻤단 말인가? 웬줄 아나? 이뻐야지 꼭 그러나.
도모. 안 그러면 너 아버지 내한테 맞아 죽으니까. 내만 쳐다봐야지 뭐. 딴 데 쳐다보다 마 뒤질라고. 야, 이 불 꺼라. 아이고, 뜨거버리. 뭐? 이 군불 땡 거 꺼라. 아하. 아. 10시트. 재미있게 듣고 있다는데, 뭐, 개소리고. 뭐, 여보 어릴 때 이야기, 어, 전번에 설 했잖아. 내가 설 가줬잖아. 너한테. 여보 어릴 때 한두 번 했나. 그때는 씨바 어디가 있다가, 어, 인자수 씨바 또 뭐, 어, 여보 어릴 때 설, 그거 하라, 뭐. 야, 듣기 좋은 꽃노래다. 1, 2번이 나는 리바이브를 싫어해. 리바이브.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 알겠어. 여기서 또 휴무 아이가. 경비실. 야, 식당에 보니까 경비실도 있고 이런. 아, 경비실 아닙니다. 돈 계산하는 카운터입니다. 경비실 아니에요. 저 좋네. 호박가 또. 아유 뭐, 어? 아유 뭐, 크기도 크고, 크기도 크고. 아유 막 따뜻하게 막. 아유. 공불 오만상 때. 이거 잘못하다 호박한테 맞아 뒤지겠다. 뭔 호박이 이름 말로. 잘못하다 이 돌, 돌도 막 심어 나가. 잘못하다 술 한잔 먹고 삐끄덕 하다가나 막. 대가리, 대가리. 세수 때 박살 나겠다, 보여. 한 봐봐라, 너 호박 한 봐봐라. 아, 물도 다 시네. 양물 올라가겠지. 아 맞다. 그래. 정신 모르겠다. 명단을 천천히 드릴까요? 아, 예. 나중에 이제 인터폰 하시면 바로 네. 명단 드릴게요. 내 집에 들어갈까? 들어갈까? 어? 언제 나가라며? 나도 이제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내가 밤에 내가 또 쓰러지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빠지는 이 어 수습을 해갖고 병원에 가도 살아날 확률이 있는데. 갑자기 막 이런 말 어영부 지금처럼 이래 살다가 내뛸지도 모르겠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이와 막 어지러도 내 몸뚱아리 조금 굴림이 낫지. 계속 불편하면 늘어나.
응? 게스트 방법을 잘 알려주잖아. 내가 응. 해줄게. 게스트 해줄게. 내가 이제 뭐 그다지 난 나는 오래 못 살란가 봐. 자꾸 있잖아 이상한 이제 이 나이를 먹는 건지 자꾸 마음이 슬프고 막 내 지나온 내 살아온 그 뒤를 딱 이제 해산을 하면 내가 참 내 같은 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이 얼마나 되겠나 싶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진짜 내 남한테 빌리러 안 가고 내가 남한테 빌리주고 살지만은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빚댔다. 어째 그래 남한테 빚도 안 지고 그래 그래도 이만큼 내가 살아서 이만큼 내가 우리 아들내미 언덕이라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곳이 있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래 언덕이 돼주고 내가 갈 수가 있는 거는 참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근데 얘한테 큰 소리 치고 사는 것도 솔직히 내가 지한테 맨날 이 부모 얻어나 먹고 이렇게 사는 그런 여자 같으면 벌써 이 세상이 없지 싶다. 근데 이제 아들이 요즘 내가 나이를 드는 그 한 해 한 해가 시근하고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뭐 지가 내가 그 오래 살아야 지를 지켜준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같이 살자 하는 거다. 네 몸도 내가 좀 옆에 아무래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네 몸도 좀 내가 알아서 좀 챙길 거고 그것도 사놨다. 네 들어오면 그 이런 녹즙 짜주려고 이게 사놨거든. 그런 것도 좀 먹고 몸 관리도 좀 일하네. 집에 들어온나? 그래도 엄마 갖다 싫을게 싶어 막 이 뭐고 꼴깍 넘어가갖고 막 누가 이제 몇 번만 막 이래 해주면 살아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천식이 심할 때는 숨이 턱턱 하고 이제 걸릴 때가 있거든. 그때 무섭다니까. 집에 혼자 있다가 그 저기 뭐 고독사 할까 싶어가. 아 요새는 정말 너무 고독 싫어. 나. 아, 사람들도 좀 만나봐야 해. 아이고, 뭐, 만나는, 만나는, 절심히 싫어. 어디 처먹는데 보이고, 뭐. 아니, 만나기가 싫다. 만나면 돈 달라. 돈 빌리도, 돈 빌리. 막 개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수분을 살살 다 걷어들라야 이게. 뭐냐, 뭐. 자꾸 깔 수는 없잖아. 돈 빌리달라. 조금만 친한 척 해주면 돈 빌리달라 했어. 안 돼. 거리를 둬야 돼, 거리를.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내가 빌려주지만 그 습관적으로 그 빌리는 사람이 있다. 사실 이런 일 안 들어보냐. 응? 볼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그는 뭐 보고 있어. 매운탕 먹어야 되는데, 야, 이 고기. 얼룩이 좀 먹고, 매운탕 먹으면 되지, 밥. 와, 뜨겁다, 뜨거워. 아이고, 너무 뜨거워. 공기 순서 바뀔까 싶어갖고. 엄마 잘못해. 아들 잘못다. 엄마 쏘는 거 아니다. 어? 내가 쏘는 사람인데. 얘 좀 쏠 때 안 됐네. 늙었대. 지 생일날 지가 쏘아가 씨발 아들하고 밥 먹으러 오는 여자거든. 여기 있네. 신발 이거 계산하는 거 삭제. 응? 응? 좀, 이 좀 잡아둬, 가방. 신발이 억수로 폈네. 가방, 이 가방.
뭐 차 한잔 저 앉아 차 한잔 하자. 차집 있나? 어? 차집. 여기 차집이. 커피. 뭐 씨 500원 넣으란 말이가. 물 커피. 진한 맛 연한 맛. 500원 넣으라는데. 어? 500원을 넣으라는데. 어? 원두커피 먹고 자, 엄마. 원두커피. 하, 아, 참네, 씨. 너한테 먹나, 줄까? 어, 주세요. 나는 미국커피 몰랐네. 좋아요. 옛날에 서당이었나? 돌래 돌래 사는데 이 완전 통으로 확 새로 사겠는가 그래서 돌래 돌래 사는 집을 니는 아빠 닮았으면 술 먹방도 못해. 왜? 어? 왜? 술 먹방도 못한다. 자, 저 보세요. 사진 찍어줄게. 하나. 하나. 하나, 둘. 또 봐라. 또 방구 째지. 아이고, 씨발, 팬티. 또 그 설사 똥 찌르는 것처럼. 있지, 왜? 설사 막 억지로 나올 때 왜 안 있나? 아니, 그것도 설사 부지지래. 찌 이래 안 나오고. 설사 쫓겨 나올 때 찌익 하고 나올 때. 다시 변소 좀 갔다 올게. 이야기 좀 하고 있어. 글자가 삐야지. 글자에 금지각이 나올긴데 왜? 아, 이 좀 이거는 좀 낫네. 응, 전체가 이미지. 그래, 우리 아들님 내 없으면 천하 고아다. 불쌍한 아다. 천하 고아이가 친척이 많나, 친척도 없지. 내가 오래 살아줘야 되는데, 몸이 자꾸 이래 안 좋으니. 어릴 때 아빠 갔지. 어, 그래, 나는 이렇게 자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하다. 내라도 오래 살아서 지 기댈 언덕이 돼줘야 되는데, 그래, 나 제발 내가 있잖아. 막, 이래, 아픈 것도 반짝 아팠다가 막 죽었으면 좋겠다. 막 고질병 걸리지 말고. 그래, 뭐, 하기야, 뭐, 걸리도 내가 그거 할 도리는 다 해놨어, 지한테. 큰 그건 없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없으면 저 불쌍하게 살까봐. 그게 불쌍하지. 그 중매 좀 써라, 너도. 그래, 빨리 장가를 보내야지. 장가를 보내서. 그래, 고맙다, 오래 살까. 아. 그 재혼 장가 가서 아, 새끼 놓는 거 보고 죽어야 될 건데. 그래, 참 내가 걱정이 많다. 나이가 자꾸 한 살 한 살 들어가니까 진짜 별 생각이 다 나고.
막 짠하네. 내 옛날에 젊었을 때는 피가 끓어, 젊은 피가 끓어가지고 막, 무슨 막 저기 뭐 대꾸 조금만 해도 막 그걸 못 참고 막 같이 싸우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라니까, 내 그때 왜 이렇게 잘 보듬어 주지 못한 것도 가슴 아프고, 지금 얼마나 어디가 할 데가 없으면 엄마한테 그러겠노, 그자에. 그러면 어떨 때 막, 지도 많이 힘들 때 나한테 그러거든. 그래, 이래 보면, 불쌍하다. 그런데 나는 또 한편으로 위안이 되는 게, 우리 아들이 이 방송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안 그러면 막 깡패로 살았을까, 아이가. 그랬는데 이 방송에 그래도, 다 접고, 엄마 때문에 접었다, 그것도. 내가, 의하든지, 아휴, 참, 바르게 살고, 그래, 의하든지 좋게, 이렇게, 그런 세계 살면, 막, 부모들은 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그래, 이제 늙으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또,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 이야기 듣고부터 내 우울증을 많이 고치는데, 막 또 그래 우울하다 또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눈물 나고 막 그 병이 또 겨우겨우 깔아앉고 사는데 막 그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또 마음이 억수로 안 좋아 또 옛날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많이 힘들어 지금 표현은 안 되지만 세월이 괴로워할까봐 내가 표현을 안 했는데 내가 오늘도 안 나오고 싶더라. 그래서 자꾸 힘들다. 많이 힘들어. 그래. 나는 워낙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스트레스 잘 안 받고 그런다. 그런데 어떤 새끼 읽고 내가 워낙 낙천적이니까 이래 버티고 사는 거지. 정말로 있잖아. 진짜 막 이렇게 막 예민한 사람 같으면 못 산다. 어째 살겠노 살지. 너가 우리 아들 많이 애기도 애기 주고 좀 다소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어쩌겠노 이제 한 배를 타고 방송만 보고 참 이제 열심히 안 하나 열심히 하니까 방송만 보고 가는 아니까. 그래, 나는 다행인 게, 너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좀, 그래도 이어서 보면 방송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교감을 나누는 상대가 있다는 게. 그래,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그래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하면 사람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많은 위안이 되거든. 그래서 너가 너무 이제 고맙다. 그래, 우리 재훈이 많이 사랑해줘. 우리 여포. 불쌍한 아다. 일찌감치, 아빠 정도 제대로 못 느껴보고. 아빠도 일찌감치 죽었지. 진짜 우리 신랑은 새끼들 금쪽같이 여기 있거든. 그랬는데, 금쪽같이 여기 뭐하노, 그자. 같이 오래 살아줘야 좋은 거지. 그래, 자는 아빠 있는 애들 억수로 부러워해. 그래 내가 새삼 늙어보니까 가족이 최고라는 걸 알겠다. 남하고 이렇게 같이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최고야. 그러니까 형제, 아버지, 엄마한테 잘해. 아 진짜 나 안 해본 거 없다. 진짜 나는 우리 신랑하고 살면서도 나는 억수로 살고 집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하고 살면서도 집에서 안 놀았어. 우리 옆에 그거 어린 거 얻고 다니면서도 장사했고 나는 진짜 안 해본 게 없다. 우리 딸내미도 얻고 다니면서 내가 장사하고
그저 꼭, 그저 꽃밥을 아무것도. 그래, 우리 신랑이, 크게 벌어놓은 거는 없지만은, 갑자기 저렇게 죽어도, 내 스스로 자립할 그런 힘이, 막, 나는 두려울 게 없었어. 저는 길바닥에 콩나물 장사라들 했으라도 내 새끼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에 살았거든. 네. 이제 나이를 보니까 자꾸 약해지네, 내가. 그래, 고마워. 어머니 힘내세요. 고마워. 그래. 내가 그래, 예뻐, 예뻐, 오래 있어줘야지. 나는 다른 거 없다. 진짜 있잖아, 지가 있잖아,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고, 가정을 딱 꾸리고, 그래 살면, 나는 지금 날 때리 사는 게, 우리 여보, 그래도 언덕, 부모가 죽어가지고, 빚을 남겨주면 되겠나, 그래도 언덕이 돼가고, 지가 좀 비빌 곳은 있게끔 해놓고 내가 가야지. 안 만나. 난 그런 생각에 사는 엄마다.